네, 그러면은 레이더 기상학 시리즈 3편, 다양한 강수 에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레이더를 보다 보면은, 레이더 형상 안에서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강수 에코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뭐 비구름, 아니면은 눈구름으로 알고 있겠지만, 실제 레이더에서는 비가 눈이 오지 않는 레이더가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에코를 비강수 에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강수가 내리는 에코를 강수 에코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서 강수 에코는 층상형 에코하고 대류형 에코가 있고, 여긴 나머지는 다 비강수 에코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여기 있는 에코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층상형 에코입니다. 여기 있는 층상형 에코가 우리가 레이더를 보는 이유를 할수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100 중에 8은 다 이러한 에코들을 보기 위해서 레이더 영상을 트는 것입니다. 그래서 층상형 에코는 일반적인 비와 눈구름을 감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상청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이고, 층상형 에코는 넓게 분포한 층운형 구름으로 인해서 내리는 강수를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구름대가 비교적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층상형 에코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가끔 가다 보면은 굉장히 짙은 색깔의 에코가 나오는데요. 심지어 이때 보시면은 날짜가 2월달 혹은 11월달로 한겨울인데 굉장히 강한 뭐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폭우가 내린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LWS를 보다 보면은 이 지역의 강수 강도는 시간당 10mm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강수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까요? 우리는 이렇게 강수가 강하게 나오는 구역을 밝은띠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브라이트 밴드라고 합니다. 이러한 밝은띠는 겨울철에 난충운이 진행하고 있는데 영도 분포가 애매하게 있을 때, 즉 눈과 비가 갈리는 구역이 있을 때 눈송이에 빗물이 코팅되면서 반사도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가 보기에는 훨씬 더 강한 강수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간당 100mm로 한여름 따지면은 진짜 우박 혹은 시간당 100mm로 집중호우가 내리는 걸로 알수 있겠는데, 실제 강수 때는 여기에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시간당 10mm에 불과했습니다. 즉, 이 구역이 눈에서 비로 변하는 구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눈송이가 빗물에 코팅되면서 훨씬 더 강하게 반사됨에 따라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밝은띠의 특징이고 층상형 에코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류형 에코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류형 에코는 여름철에 많이 보게 되는데요. 좁은 구역에서 강한 반사도로 나타냅니다. 즉, 층상형 에코는 굉장히 넓게 분포를 했다고 치면은 대류형 에코는 굉장히 좁은 구역에서 아주 강하게 색깔이 나옵니다. 수평적으로 좁은 범위에서 아주 높은 강도를 띠는 것이고, 여기 해당되는 구역에서는 아주 강한 비와 천둥, 번개 혹은 우박을 동반합니다. 다만 우박을 보기 위해서는 강수 에코가 완전히 검은색이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얼음덩어리라는 것은 반사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 시간당 100mm에 해당되는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5월에서 6월달 넘어갈 때 레이더 에코에서 검은색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구역은 시간당 100mm의 강도의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우박이 내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류형 에코는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아주 강한 비와 천둥, 번개를 동반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비강수 에코입니다. 비강수 에코의 첫 번째는 바로 지형 에코인데요. 지형 에코라는 것은 레이더 저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더 빔이 뭐 높은 산이나 혹은 건물에 의해서 반사될 때 비정상적으로 나타내는 에코가 바로 지형 에코이고, 만약에 우리가 안테나 고도각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보정하게 되면은 아주 깔끔하게 여기 있는 지저분한 에코들이 사라집니다. 지형 에코라는 것은 높은 산이나 혹은 건물 등에서 반사됨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나 보통 레이더 센터에서는 보정 후에 영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뭐 지형 에코를 보기는 힘듭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상 전파 혹은 이상 굴절 에코입니다. 이상 전파 에코는 레이더 빔이 안정한 층으로 지나갈 때, 즉 기온역전이 발생한 그 층을 지나갈 때 레이더 빔이 밀도가 높은 곳으로 굴절됨에 따라 과다 굴절되면서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에코입니다. 이상 전파 에코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의자 모양처럼 레이더 빔의 진행 방향으로, 여기가 대기가 안정하다고 치면은 빔의 이동 방향으로 비정상적으로 굴절됨에 따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 역시 아주 잠깐 동안 나타나는 것이고, 보통 기상청이나 기상 레이더 센터에서는 대부분 다 보정되기 때문에 뭐 이러한 비정상적인 에코는 기상청 사이트에서는 보기가 힘듭니다. 참고로 기온 역전은 원래 보통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가는 것인데 반대이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기온이 낮고 높은 곳에서 기온이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기가 매우 안정하다는 특징인데, 기온 역전에 대한 자세한 특징은 위의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파랑 에코입니다. 파랑 에코라는 것은 말 그대로 파도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도가 우방사고가 부딪히면서 반사됨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고, 파도가 높거나 혹은 파도가 강할수록 에코의 강도가 훨씬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도의 강도나 진행 방향, 즉 당시의 풍향과 풍속과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는 만약에 레이더 영상에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파란 에코가 보인다는 것은, 아, 이때 바람이 매우 강하거나 파도가 매우 높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내륙이 아니라
바다에서만 볼 수가 있고, 주로 레이더 에코가 약간 정지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강수 에코와 비강수 에코 간의 차이를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프 에코입니다. 체프 에코는 약간 좀 보기 드문 에코인데요. 공군 훈련하면서 전투기가 진행할 때 가끔 가다가 적군의 미사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사일 유도 장치를 발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도 장치는 알루미늄과 금속 조각 그리고 유리 섬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이 레이더 빔과 반사되면서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강수 에코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투기에서 뿜어져 나온 알루미늄 혹은 금속 조각이 바람을 타고 퍼지면서 레이더 에코 영상 보시면은 뿜었다가 점점 퍼지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 우리가 보기엔 진짜 비구름처럼 보여서 뭐 수치 모델 상의 오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태양 성광 에코입니다. 태양 성광 에코라는 것은 말 그대로 레이더 에코가 태양 에너지와 반응하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가 레이더라 치면은 해가 동쪽에서 뜨고 있을 때 태양 에너지가 여기와 이렇게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태양 성광 에코이고, 태양 흑점 활동이 활발할 때 레이더 에코가 훨씬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양은 주로 이렇게 의자 모양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아 여기서 이제 태양이 뜨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여러모로 좀 번거로운 에코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레이더 기상학 시리즈 3편이었습니다. 원래는 여기까지가 시리즈였는데, 다음번 시리즈는 레이더 기상학에서 아주 중요한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oming soon!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